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요즘 연예계가 후끈후끈해요. 이승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추후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도 아닌데 오늘은 후크엔터부터 한번 볼게요. 이승기가 반격을 했으니까 이제 후크엔터가 돈이 있어야지만 그걸 쳐낼 수 있겠죠. 자,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현지 기사들을 갖다가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어요. 뭐 여러 차례 보도했던 것처럼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이거 진짜 나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게 됐대요. 10%를 에이전시에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에이전시에 주는 게 아니라 현지 기사들이 다 해먹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후크는 그제서야 아유 미안 그러면서 광고료 및 지연 이자와 약 6억 3천만 원을 갖다 이승기한테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슨 뭐 16일 날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광고료 편취액 48억 1천만 원을 갖다 일방적으로 송금을 했다. 그러니까 이승기가 지금 야 이거 안돼 그러면서 그냥 기부한다 그랬죠. 법적인 뭐 비용 이런 거 들어가는 걸 제외를 하고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강단이면은.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세요. 변명할 수 없는 일말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경찰이 후쿠 엔터테인먼트 5시간에 걸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발단이 된게 박민영 때문이죠. 박민영. 우리 박민영. 나라를 구한 박민영. 박민영 때문에 이 강종현이 드러나고 강종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위메이드가 하려고 했던 것들 등등 해가지고 모든 게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면 위로 이 세력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거. 지금 뭐 리튬코리아나 이런 것도 다 엮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면은 무려 28억 상당을 갖다가 편취를 했대요.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거나 뭐 도시락을, 고급 식도락을 즐겼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승기와 후크와의 계약 관계가 7대3이래요. 이승기 정도 되면은 7대3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7대3이 될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연예인의 이름을 알려진 스타의 경우 9대1의 계약을 맺는다. 심지어 아프리카 TV도, 아프리카 TV. 그 파트너 BJ나 뭐 이렇게 해서 등급이 올라갈수록 수수료를 갖다가 BJ가 8로 가져가는데 이승기가 7을 가져갔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맺고 소속사가 경비까지 지불해서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승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승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얼굴 작고 사람 진짜 순해요. 진짜 저 보고 지금 남자 중에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한 건 이승기가 처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경비를 갖다가 지불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연예인들 중에 매니저 중에 제가 좀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 식대 하나로 막 이렇게 싸우고 한솥 도시락 500원 더 올리는 걸로 막 욕먹고 막 그래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잘해주는 쪽이 없고 그래서 매니지먼트에 있는 그 매니저들이 되게 힘들고 전참시 이런 거뭐 이런 거 나올 때 매니저들이 나와서 막 눈물 흘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권 대표가 매니저들에게 수없이 개인 카드를 쓰게 유도하라라고 말한 거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7대3인데, 그죠? 후크는 버카로 명품 사들이고, 루이비통 매장에서 감자탕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승기가 먹은 건 고작 샌드위치와 단백질바, 커피, 김밥 정도다. 그리고 또 뭐였더라? 그 골프 친다고 하면은 매니저가 원래는 데려다 줬었대요. 골프장까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권진영 이사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하겠대. 근데 촬영이 있는 날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매니저를 엄청나게 타박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이승기가 나와서 1인 기획사 휴먼메이드를 갖다 설립을 하려고 한다. 근데 완전 독립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줘. 이 이유가 세력지도 내에 보시면은 안에 엔터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승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 그다음 노래를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노래만 할수 있는 JYP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소속되어 있는 게 세력지도 한 5개 6개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후크 위에 있는 애가 어딥니까? 초록뱀이잖아요. 초록뱀이 공격적인 M&A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미디어에서는 잘 만드는 축에 속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 굵직굵직한 드라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결심을 하고 이번에는 완전 나왔죠. 한번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거 21년도 겁니다. 21년도 거. 초록뱀 미디어가 이제 100% 지배 기업으로 있는 거고.
자, 유동자산 보시면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171억 정도의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17억 정도의 매출채권이 있고, 뭐 선급비용 미리 준거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투자자산 보시면 장기 보험 뭐 이런 거에 있는데 6억 9천 정도가 이렇게 들어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무형자산도 있고요. 자, 금융상품 보시면 뭐 저축소 모험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뭐 왠진 모르지만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것도 잘못된 쪽으로 썼다면은 기사가 나올 거고 아니라면은 이건 퇴직금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영업비용이 전년도보다 한두배 정도 올라갔어요. 두배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죠. 계정 중에 하나만 보면은 주식 보상 비용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가지고 141억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협찬 및 소품비가 6억.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배가 뛰었죠.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 소품? 협찬? 어디에 썼을까? 지금 위에 뭐 법화 유행한 거 이런 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에도 좀 밀어넣을 수가 있겠죠. 영업의 수익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유행자산 차분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승기와 후크 간에 이제 금전 대여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었고 그 부동산의 차익이 상당히 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동산까지 81억까지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감순이익이 이렇게 돼서 당기순이익이 8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손익이 86만 원인 거. 물론 뭐 주식에 대해서 이제 그 자본이익금 계정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뭐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는 거. 최근 초록빛 미디어와 합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굵직굵직하죠. 윤여정, 이선희, 이서진, 이승기 이렇게. 이승기도 물론 이름이 있지만 이서진, 윤여정 어떻게 그 무시를 하면서 영업판으로 가겠어요, 그죠?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입김이 다 작용해야 되겠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되어 있고 어쨌든 후크를 품은 초록빛 미디어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주몽, 거침없이 하이킥, 추노, 나의 아저씨, 펜트하우스.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이제 거부를 하려면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67억 원 정도를 갖다가 부당으로 증여를 했는데 아까는 141억이었잖아요. 요 사이에 간극도 있다. 현재 회사 보유 토지 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까지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당기에 팔았으니까 청담동 요걸로 가보면은 요 주소 요 건물이 나와요. 요 건물. 청담동 요 건물. 요 건물이네. 보시면은 후크 건물 대여금. 후크가 원래는 이승기한테 건물 투자금으로 받았던 걸 갖다가 대여금으로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뭐 다른 쪽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자랑 뭐 이런 식만 주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승기가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후크로부터 원금 플러스 이자에 해당하는 67억 원을 받았어요. 원금이 거의 한 47억 원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이승기가 대출을 내서 후크에게 줬대요. 왜냐면 자기는 건물을 투자한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 67억을 받았는데 석달 뒤에 청담동 건물을 갖다 117억 원을 팔아가지고 82억의 차이를 냈대요. 그럼 얼마예요? 원래는 이승기가 받아야 될게 117억이 반대면은 87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87억 정도를. 근데 20억 정도는 안 돌려준 겁니다. 이제 이승기가 열받겠죠. 이제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특수관계자의 거래 한번 부분 보면은 대표이사 권진영인데 여기 보시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는 전년도에는 15억 정도를 썼고 지금은 8억 정도 남았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15억 정도를 갖다가 회사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집을 쓰고 있다. 주임용 단기채권이라 현실에서 현금 지급은 이루어졌지만 용도를 특정하지 못해가지고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이래요.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1년 미만인 가지급금을 갖다가 주임용 단기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생 원인 요거 보시면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쨌든 간에 요거 세 개가 전부 다 지금 상황에서는 8억 정도도 그러면 법카를 갖다가 유형을 했으니까 개별적으로 유형할 자금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그 부채로 넣어놨기 때문에 횡령이랑 배임 이런 쪽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본질부터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근데 초록뱀 주변에는 항상 이런 회사들밖에 없는 건지 참 의문스럽기도 하네요. 오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조금 알아봤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승기 건으로 인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현금성 자산 171억 중에서 한 60억은 없다고 보고, 그러면 111억 정도 남았을 건데, 여기서 뭐 유형하고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은 문제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박민영이 쏘아 올린 공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